학습이 뒤처진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외면받고 입시란 냉혹한 현실에 다시 한번 패자로 낙인찍혔습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행복도는 낮아지고 자존감은 떨어져만 가는 교실. 무너진 교실의 아이들은 한없이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비평준화 지역. 선호도가 낮은 신생학교였던 광덕고의 선생님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이를 똑같이 대하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성적이란 잣대를 치우니 버릴 아이는 없었습니다. 공부로 차별하지 않으니 아이들의 또 다른 재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광덕고의 혁신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모인 아이들. 레크레이션 시간인가 했는데 어허, 수업 시간이랍니다. What are you? I'm doctor. Oh, you're a doctor. I'm not vampire. Why? I'm citizen. Do you think he's mafia, right? Yes. Why? Why? Oh, scary feel. Oh, he's scared. Okay, he's scared. I'm not scared. I'm very happy. No. 쉬운 문장으로 끊어질 듯 이어지는 영어 시간. 그래도 웃음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한테 원하는 것이 단지 영어 몇 자 더 가르쳐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정말 놀아주고 같이 그냥 울어주고 같이 화도 내주고 뭐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물론 광덕고도 여느 인문계 고등학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는 불빛.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주말이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학습 계획 세워서 선생님한테 제출해서 오늘 학습 계획 코멘트 받도록 합시다. 장은정 선생님과 아이들은 튜터 제도라는 시스템으로 맺어진 인연.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아이들이 선생님을 먼저 찾아왔답니다. 차이는 선생님의 응대 방식입니다. 아이 하나하나의 성향과 감정까지 속속들이 알아야 쓸 수 있는 마음의 편지. 그 든든한 응원이 아이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이리 와봐봐. 세워지는 할 때는 결론도 있잖아. 조금 있으면 화해지면서 있잖아. 어깨가 싹 이렇게 풀리는 느낌. 지금도 들어. 약간 화해요. 그래? 향기 마사지뿐만이 아닙니다. 급식이 나오지 않는 주말이면 선생님은 찬 도시락을 먹는 아이들을 위해 조리실에서 라면을 끓여 배달합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라면 한 그릇. 아, 대박 진짜. 주말에 처음에 나왔을 때 딱 선생님이 나오시면서 애까지 이렇게 안고 나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가 막 아, 선생님 이렇게 고생하신다 우리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졸지 말고 더 열심히 하고 집중력 높여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공부해보자 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애들을 이렇게 설득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 엄마 같은 보살핌에 담긴 선생님의 진심. 그것이 아이들을 움직였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주말까지 나와서 제가 근무를 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 아이들에게 아, 내가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내가 교사로서 늘 옳은 길,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순간만은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었고요. 자, 8시 됐습니다. 전 시간.
야간 자율학습 시간. 그런데